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기업은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보고서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출 금리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자, 은행이라는 집단은 참 이상한 집단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 이것을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여기에 대한 예금, 우리한테 1%를 주면 기업에는 2%에 대한 이자를 매겨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기업도 돈을 은행에 맡기죠. 그럼 2%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돈을 맡기면 우리한테 또 여기서 3%에 대한 이자를 매겨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네, 은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런 은행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상황을 알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제목이 뭡니까? 자, 3분기 실적은 은행 중에 가장 뛰어날 전망이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뭐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캐치플라이스를 잘 세웠어요. 우리가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가장 슬로건이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 기업은행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자, 그런 애국심을 또 고취시키는 그런 캐치플라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은행주주 가장 뛰어날 전망이다라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역대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우상향하겠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기준금리가 75bp 인상에 따라서 단기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코리보금리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80%에 달한다. 이주일 변동금리에 대한 수준이 50%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행주를 얘기할 때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 대한 재편가가 좀 나타나는 과정들인데, 자, 그럼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아니죠. 정부에서 이제 금리나 요구권을 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나 요구권들이 일종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놓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에 대한 움직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우선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배당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은행 지금까지 배당을 얼마씩 했느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 보통주를 매매를 하고 보통주를 할때 지금까지 현금 배당이 670원, 그리고 최근에는 780원, 그리고 2020년도 주가 빠졌을 때 470원 정도를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2021년도 뭐 주가 자체가 만 원대에 진행됐다, 그죠? 1700원, 1800원, 1500원 정도에서 780원이면, 자, 이자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780원에 1800원. 7%, 상당히 높은 이자를 지금 지급을 해 줬었고. 자, 마찬가지로, 근데 2020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 2020년도 12월 달. 자, 이때 이제 9600원, 9300원 수준이니까, 9500원을 잡아보자고요. 9500원을 잡았을 때, 배당금이 그때 471원이었으니까, 471원, 9500원. 자, 그럼 그때는 한 4.9%, 5%에 달하는 부분.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게 670원이었는데, 자, 2019년도에 12,000원, 11,000원 빼는 11,000원 정도, 그 670원 나누기 11,500원 정도, 그러면 한 5.8%. 지금까지 3년을 봤을 때한4% 후반부터 7%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런 성향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2021년보다 더욱더 높은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3분기에 분기 최대 순이익이 기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져있는 단계라고 본다면, 자,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더 반등 포인트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제 상승 임박에 대한 부분 타이밍이 나오면서, 자,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한 번, 자, 두 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조정폭이 나왔습니다. 조정폭이 나오면서 지금 60선과 20선이 저항이 된 움직임을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저항이 생각보다 조금 두꺼워 보입니다. 그죠? 조금 두꺼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 지금 13,000원 같은 경우에는 가중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자리니까 이런 자리 한 번만에 돌파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게 되겠죠. 대신에 이 자리까지 끌어당김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9,900원 선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13,000원, 한 15,000원 정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요 폭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행주들을 공략을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3분기에 좀 더 좋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13,000원대와 11,500원대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어렵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배당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실적에 비해 주가가 만원대 밑에 놓여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다. 자, 대신에 트레이딩 관점은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묻어놓는, 최소 1년 이상을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원화 약세 악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 과연 원화 약세 기조로 최근에 기업들 주가 다 빠졌습니다. 과연 악재일까 아닐까? 자, 오히려 이제 호재가 될 수 있을까? 에이 설마,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자,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우리가 이제 신세계 아울렛, 신세계 프리미어 아울렛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이제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차별적 소비로 모멘텀, 이익 모멘텀이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과도한 하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PR 밴드 봤을 때 한 7배 정도 하회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려면 어떤 부분 자체가 좋아져야 되느냐? 자, 우선은 경기가 둔화된 것이 악재였고, 자, 가처분 소득 수준이 하락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정상화로 소비가 오히려 분산되는 우려감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악재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다시 호재가 되겠죠. 그럼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자,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자, 해외여행이 덜 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해외여행이 워낙 강세일 때 많이 갈까요? 워낙 약세일 때 많이 갈까요? 워낙 강세일 때 해외여행이 인구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 입국자 수가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국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규제가 좀 더 완화될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지금 현재 소비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일부 악재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가 권역이거든요. 고가 권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소비지표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반등이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면 상세 내용들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자, 왼쪽에 이렇게 큰 산이, 백두산이 또 한 개 형성됐는데, 자, 이런 백두산이 한번 이루어진 기업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옆으로 횡보 내지 조정을 보인다 했죠. 그러면 2019년도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2020년, 2021년, 2022년 약 3년 정도 주가는 조정 양상을 보였다고 봐야 됩니다. 원, 2, 3 빠져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들었다가 조정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바닥이 형성됐던 구간, 자, 우리가 여기 한 3만원 부분 자체가 큰 그림상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밑에 이렇게 역삼각 수렴 형태로 다중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가장 중요한 밴드 자리는 한 3만원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만원 부분 자체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가 나왔다가 지금 지지를 못하고 빠져버리는 양상이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현재 과매도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가 된다면 그때는 주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할 필요가 없다. 그냥 타이밍을 잡아본다면 3만원에 대한 돌파를 확인한 이후 우리가 접근을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낫겠고요. 나는 이 종목을 모아가고 싶다. 그럼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보다 요 밑에 있는 25,000원짜리 보이실 거예요. 25,000원짜리가 이탈된다면, 자, 그 밑에서는 제가 빨간색 표시해드릴게요. 자, 25,000원 밑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 자, 타이밍 매매를 하고 싶다. 그래, 3만원을 돌파할 때, 자, 요 위로는 또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박스권이 그려진다면 요 위에 대한 부분은 타이밍에 대한 매수고요. 자, 요 밑에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매수입니다. 모아가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구분하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목은 SY입니다. SY. 자, 부동산 경기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내용인데, 제한적일까가 맞겠죠. 자,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포트가 이제 발간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건식 건축용 자재 시장이 강자. 아, 건자재 관련주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려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죠?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안에 건자재 중에 어떤 것들을 하느냐. 자, 컬러 강판, 건물 외장용 패널, 자, 데크 플레이트 등의 건식 건축 자재에서 모듈러 주택, 지붕 태양광 EPC가 요르는 종합 건축 자재 기업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 자체가 최근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쭉 나오는데, 이제 건축법에 관한 수혜를 받는 중이다. 뭐, 그러면서 난년 성능이 좋은 고가의 GW 패널 매출은 점점 더욱더 상승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에 대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될 수 있겠죠. 부동산 경기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진다면 상관없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대출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수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건설주들이 갈 때 이런 건자재는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건축주들이, 건설주들이 쉬어간다면 이것도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SY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Y. 자, SY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큰 그림상으로 본다면, 자, 상장 이후에 지금 강하게 올랐던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자, 급락 후에 많은 거래량이 몰렸던 자리가 지금 2020년도인데, 자, 코로나 이후에 여기서 강한 상승세를 좀 붙여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하방에서 평야지대에서 큰 산이 하나가 이제 형성된 구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요 구간에서 강하게 이제 3,400원대, 6,800원 두 배 정도 오르고, 자,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한번 튀었으니까, 자, 요런 거래량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항 구간으로 된다, 그죠? 그럼 현재, 자, 요 자리,
요런 자리는 이제 저항 구간으로 잡혔겠죠. 그러면서 한 4,800원대는 돌파가 대단히 힘든 자리다.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닥을 다졌던 지금 3,500원 자리와 지금 4,800원, 요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딱 제가 예상했던 자리와 유사하게 움직인다, 그죠? 그럼 여기가 상방, 여기가 하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방이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자리는 자, 하단에 대한 요런 자리까지 한 3,000밴드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럼 3,000원 자리 밑으로는 괌에 돌아와 봐야겠죠. 자, 요 밑으로는 괌에 돕니다.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자리.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딱 그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튀는 거 보이십니까? 그럼 3,400원 자리 어떻게 움직였어요? 강한 돌파로 지지를 밟는데 실패하고 또 강한 돌파하고 지지를 밟고 있잖아요. 그럼 이 3,500원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제가 맥점을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를 밟고 난 추세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빨리 못 들어 올립니다. 자, 우리는 급등주를 좋아하는데, 그죠? 왜 못 들어 올리냐? 저항에 대한 부분, 현재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이에요.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내가야 되거든. 그러면 거래량이 좀 더 붙여줘야겠지. 소화를 해야 되니까 손바뀜이 들어와줘야 되니까 거래량이 좀 더 붙어야 돼. 그럼 거래량이 좀 붙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구간이 매수에 대한 시점으로 나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4,800원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요 폭이 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상단에 있는 요 자리 한 3,900원 선이 지금 현재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도 한 요 정도 선까지는 반등에 대한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자재 시장, 현재 건설 쪽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접근은 조금 참으시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 밑으로는 괌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 공략한다면 현재는 스윙 주관점으로, 그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3,9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렇게 대응하는 전략.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기 강한 돌파 나오면 여기서 한번 매수에 대한 관점, 지금 현재는 스윙주 관점으로 3,500원 밴드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